그러니까 제보님이 용주 씨 왜 울었어요? 왜 울어요? 탈락했어요?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아 아니요 너무 감사해서 이러니까요 위로하시는데 제보님은 영주 씨 그만 울어요. 울면 속눈썹 뽑아버릴 거예요. 이렇게 눈물을 뚝 그쳤어요. 五仔饭的音乐节目 五仔饭的 Drive 日前开播，一开场他就连唱五首歌曲，还邀请了李咏芝来当嘉宾，两人还一起献唱 Day and Night。 李咏芝谈到小时候真的以为自己会跟朴宰范结婚，表示光是遇到或靠近这个人就要死的感觉，像是一碰到就有点危险。朴宰范也爆笑回应。 근데 어렸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진짜 재범님이랑 커서 결혼할 줄 알았어요. 아 진짜로 이거 재범님한테 전에도 얘기를 드렸었는데 어쨌든 약간 이런 스치기만 해도 아 아 이거 뭔가 위험하다 이런 느낌. 저를 설마 살인자로 봤어요 여기까지? 그 정도로 제게 굉장히 제 어린 진짜 그 어린 마음에 맨날 노래 듣고 콘서트를 또 한번 갔었던 적이 있는데요. 아 그 야, 이런 얘기를 또 여러 데 와서 하지 또 어디가 상했습니까? 제범님이 콘서트를 여셨을 때 한 8월쯤이었을 거예요. 근데 그때 지정석 맨 끝자리를 가고 싶은 거예요. 제범님 가까이서 보면 또 네. 이제 제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. 另外，永芝还提到，在《 Show Me the Money》 决赛后的庆功宴上哭，没想到朴宰范这个举动让他立马不哭。 그러니까 제범님이 용주 씨 왜 울었어요? 왜 울어요? 탈락했어요?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아 아니요, 너무 감사해서 이러니까요 위로하시는데 제범님은 용주 씨 그만 울어요. 울면 속눈썹 뽑아버릴 거예요.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눈물을 뚝 그쳤어요.